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영사 김종우입니다. 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OT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종우입니다. 그리고 독기 한국사로 네이밍이 좀 돼 있죠. 아시는 분은 알 거고 모르는 분은 모를 텐데, 아침 OT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거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는 건 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시작이 반이라고 이미 딴 겁니다. 딴 거예요. 아, 강사 선택 아주 잘했습니다. 이제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하고 이거 어떻게 진행할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관이 이 약간 다르죠. 모삽처리해서 그렇습니다. 모삽처리해서 그러지 비슷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이마가 너무 넓네요. 이마가 많이 넓네요. 저는요, 노량진에서요, 서남기 후 이해로, 약간 좀 유명합니다. 한국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선 저는 암기를 좀 중시하는 강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빨리 시험에 통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우선 암기하고 빨리 통과하자,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뭐, 이해해서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정말 혐오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강사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들은 한국사 안 좋아해요. 여러분 한국사 안 좋아합니다. 제가 알아요. 여러분 전공자 아니잖아. 전공자 아니잖아요. 저는 전공자예요. 전 전공자라 이걸 좋아하지만 여러분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여러분을 효율적으로 할지 그걸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만의 특유의 그 암기 팁, 그리고 출제 문제 분석, 이런 게 아마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 뭐, 대한민국 최고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한국사 강사하고 경쟁해서 접은 적은 없습니다. 접은 적은 없어요. 같은 사이트라든지, 같은 학원 내에서 제가 접은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만족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수업이 재밌어요. 말투부터가 지금 아주 톡톡 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투 톡톡 튀죠? 잠 오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단언 하는데, 여러분, 수업 들으면서 잠 오지 않아요. 잠 올 것 같으면 제가 깨워드립니다. 깨워드려요. 저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역사교육 전공했고요. 그 다음 이제 동국대 대학원에서 이제 미술사학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교육과 미술사학을 전공했습니다. 현재는요, 유상통에서요, 여러분 게리직 한국사 강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듀원 국문에서 한능검 이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갈 겁니다. 유상통하고 에듀원에. 저서는 제 거 보면 공무원 저서 있죠. 기본 이론, 그 다음 기출문제 필기노트. 이거 외에도 이제 사료집이라든지 동영이라든지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커리 책이 있어요. 풀커리 책이 있습니다. 근데 한능검은 이건 공무원용이니까 한능검 책은 이렇게 새롭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능검 책 어때요? 이쁘죠? 이 색깔이 제 색입니다. 제 책은 거의 이 색깔로 되어 있어요. 이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우 독해연구사 능력검정시험입니다. 이게 요즘 바뀌었거든요, 한능검이. 그래서 심화에 1, 2, 3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급용으로 제가 제작했습니다. 보시면 책이 아주 괜찮습니다. 사도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책이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책을 기반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좋은 게 제 암기팁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 암기팁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료도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고, 더 놀라운 거 기출문제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것만 봐도 올인원으로 여러분 다 끝낼 수 있게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여러분 붙으신 거예요. 이미 지금 심화 통과하신 거예요. 강의 구성 보면요, 제가 70강으로 구성했는데 선생님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 20분에 30분, 여러분 시간 없잖아요. 솔직히 직장 다니시고 지금 시간 없잖아요.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버스나 지하철에서 한번 들을 수 있게 제가 20분에서 30분으로, 조금 긴 거는 35분에서 40분까지도 있는데 거의 그건 없고 보통 20, 30분 내로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요 교재로 진행하고요. 왜 70강이냐? 이게 챕터 7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책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 책에 맞춰서 70에 맞춰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방 들으실 거예요. 합치면 제가 볼 때는 한 40강도 안 될걸요? 1시간 기준으로 하면 40강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강의하냐, 시험에 필요한 것만 합니다. 필요하지 않는 거 안 해요. 쓸데없는 스토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스토리 알면 좋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 빨리 해서 끝내야죠. 빨리 해서 끝내야지.
지금 이거 뭐 1년 내내 잡을 필요 없잖아요. 빨리 한 달 만에, 여러분 한 달 만에 뭐 끝내던가 2, 3주 안에 끝내야 하니까 필요,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 필요 없는 거는 제가 다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암기, 흐름 좋아. 그쵸. 저는 암기 시켜주고요. 어떤 게 나올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 30분 내외로 촬영하고요. 그리고 한능검에 최적한 수업과 그 다음 교재. 좋습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업도 지금 상당히 제가 열정적으로 찍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수업일 겁니다. 독보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가 독보적이냐? 스타일이. 그쵸? 스타일이 독보적입니다. 저 같은 스타일은 아무도 없어요. 통통 튄다고 할까? 좋습니다. 잠 안 와요. 잠 안 오니까 여러분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냐? 여러분 예습하지 마세요. 예습해서 뭐해? 복습만 하세요. 제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수업 수강 이후에 기출 통해서 내용 체크하면 됩니다. 문제 있고요. 또 기출 문제 이제 나올 때마다 제가 찍어서 또 공개하겠습니다. 그 기출은요, 보통 한능검 4회 정도 풀면 되는데 제가 이것도 이제 나중에 촬영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 들으면서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능검은요, 운전면허 시험하고 비슷해요. 운전면허 시험 어때요, 여러분? 문제가 다 비슷비슷하죠? 출제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은행식으로 돼 있어 문제가 비슷합니다. 한능검 똑같아요. 문제 비슷합니다. 그 문제가 그 문제예요. 물론 난이도는 시험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한능검 요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우선 기본 수업 듣고요. 그 다음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기출문제 한 4회 정도 풀면서 적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1, 2, 3급 금방 통과합니다. 1, 2, 3급 금방 통과하고 그 다음 공무원 공부하신 분은 그냥 시험 봐도 통과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말꼬고 이런 거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 이쪽은 사료하고 그림이 잘 나오니까 자료가 풍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 교재 아주 사료하고 자료를 아주 풍부하게 그림까지 아주 풍부하게 했으니까 요 책 한 권이면 여러분 그냥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서 핵심 운전면허 시험하고 비슷하다. 운전면허 우리 시험 봤을 때처럼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김종호 활용법. 김종호 활용해야죠. 모르면 질문하세요. 카페 활용하시고요. 유튜브 활용하시고. 근데 질문은 유튜브에다 하지 마세요. 알겠죠? 질문은 카페에다 저한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카페 가면 아주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요, 자료 아끼지 않아요. 그냥 자료 다 줍니다. 다 줄 거야. 노래 부르면 안 되는데 어떻게 노래 부르면 수업 안 들을 텐데. 다 줍니다. 여러분 다 줘요. 다 주니까 그냥 가서 카페 등업해서 여러분 자료 많이 받아가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유튜브 재밌습니다. 유튜브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지금 몇 명 되진 않아요. 몇 명 되진 않습니다. 몇 명 되진 않는데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하면 제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음성자료, 암기팁 영상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제 브이로그도. 브이로그 재밌죠. 우리 집 냉장고 궁금하세요? 오면 냉장고도 구경시켜줍니다. 저 어디 여행 갔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브이로그. 이 브이로그까지 여러분 돼 있으니까 아주 재밌을 거예요. 아주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어떻게 치면 되냐면 김종우 한국사 검색하면 돼요. 김종우 한국사 검색하시면 됩니다. 카페 주소는요. cafe.naver.com JWS00077. 이것도 JW 종우입니다. 종우 사랑해. 영원히 77년부터 저희 와이프가 지어준 아이디입니다. 이때는 좀 사랑했었어요. 지금은 좀 사랑까지 하도록 하죠. 이때는 많이 사랑했나봐. 지금은 좀 그런데 아무튼 정우야 사랑해. 그쵸? 영원히 77년부터. 그래서 JWS00077로 하시면 여러분 카페 주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김종우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금방 할 겁니다. 수업하다가 힘들면 유튜브 가서 한번 웃고 다시 수업 듣고 이러시면 됩니다. 그럼 기출 풀고 그러면 합격할 수 있다. 하오? 좋습니다. 이렇게 OT를 했습니다. 여러분 2, 30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최대한 제가 쉽게 하고 핵심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포인트만 암기하고 시험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대장정을 나가야죠. 앞으로 저도 이거 빨리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퀄리티 좋게 제가 한번 촬영해 볼게요. 여러분 믿고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OT 하고요. 우리 본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